전라북도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후 증상과 관련해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도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여러 증상은 면역증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. 면역증상을 이상증상으로 오해해 응급실을 찾을 경우 정작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. 그러면서 면역증상이 나타날 경우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을 복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괜찮아진다고도 소개했습니다.